돼지값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양돈 농가들이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허로 방치된 축사도 적지 않아 농장 주변의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13년째 돼지를 키워온 김준혁 씨는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0만 원씩 손해입니다. 일주일에 250마리를 출하하는데 한 달 손실액만 1억 원에 이릅니다. 110kg 돼지 한 마리의 생산 원가는 35만 원 정도지만 출하 가격은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돼지 가격은 엇비슷한데 사료값은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빚을 내서 거기다 돼지 팔은 거에 업시켜서 그 사료값을 갚아야 되고 생산비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구제역 파동으로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온 데다 구제역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남부지역 등에서 사육 두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제역 피해가 컸던 강원도 내 양돈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이 농장의 경우 농장을 임대 운영하던 사업자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잠적하면서 농장이 그대로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축사에는 치우지 않은 돼지 분뇨와 폐기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악취, 파리.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창문을 안 열어놓고 살겠어요. 창문을 왜 못 열어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사람 살게끔 좀 해줘야지. 정부와 강원도가 올해 지원 예산을 두 배가량 늘렸지만 시설 개선이나 돼지고기 소비 촉진 등에만 한정돼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 등에서 사료값 안정기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 농가들이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성.